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에지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꿋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으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와 다윗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을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난과 납달리요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게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 다같이 아니 이삭의 나이가 맞다 다같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가을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게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16년 한 해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지은 2016년 한 해 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올 한 해 어려운 일 없이 이렇게 한 해를 지나가게 해주셔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년간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요.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2016년에는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또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2016년 안에 학원과 학교와 저의 임용고시 공부와 준혁이의 제대와 중국 유학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준혁이 제대를 정말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저기 군부대에서는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에 준혁이가 휩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아멘.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준혁이가 또 리더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준혁이 잊지 마시고 우리 준혁이를 아멘. 힘써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는 이제 교사로서 일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 클라리넷에서 배우기 위하여 다녀왔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옵시고 주여.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악기 클라리넷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한 지금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장구, 단소, 수업시연, 또 시청청음 정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저의 방향성을 권이 잡아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